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대박집의 식당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쁜 그릇 좋아하시죠? 소바나 라멘 식당을 오픈한다고 하면 그릇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수 한 그릇을 푸짐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식당 상권이나 인테리어 등 기본적인 것들의 이야기는 많이 오가기 때문에 오늘은 아름다운 그릇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용 식기들은 기능적으로 편하고 손님들이 볼 때 예쁘면 좋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고를 때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양에 대한 정확한 계산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식당은 길고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소바나 라멘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정도면 좋다 하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기성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외식 시장은 짧고 천천히 발전하는 탓에 업소용으로 맞는 그릇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모두 비슷한 사정인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디자인이나 재질 등의 설명은 자세히 해놓았지만 정작 음식을 얼만큼 담을 수 있는지 그릇의 기능적인 설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릇은 밥이나 국물, 음식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물을 떠서 담아보던지 현실적인 정보를 알림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건데요. 내가 찾는 그릇에는 친절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곳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밥과 국물을 얼마나 먹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생활에 맞지 않는 크기와 무게로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식당에 맞는 그릇은 만들기 어려운가요? 우선 포개놓을 수 있고 가벼우면 좋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해도 좋을 말 같은데요. 판매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기능을 설명하고 포개놓아야 하는지 가벼운지 양에 관해 먼저 제안하고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당을 다니다 보면 그릇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구입 비용과 사용 편리성만을 따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메뉴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가령 소바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A와 B 식당이 있습니다. 어는 소바가 맛있어 보이면서 푸짐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점 B는 같은 양을 조금 더 넓은 곳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크기에 따라 음식을 다르게 보이는 마법을 부립니다. 푸짐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음식 양에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식기라고 하는 코렐은 한국 사람들 식사량에 잘 맞았지만 요즘은 조금 크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밥상을 보셨다면 밥그릇을 확인하셨겠지만 그때와 지금 또 다른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식당에 맞는 그릇은 시대에 맞는 음식을 맛있게 보여주면 푸짐하고 기능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